안녕하세요. 봉을점 고등학교 착한경제 동아리 회장 김은영입니다. 지금부터 착한경제 동아리 부서별 연간 특화 사업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홍보 마케팅 부서입니다. 홍보 마케팅 부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빼빼로데이, 수능응원 등 각종 이벤트를 홍보,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을 통한 착한경제 동아리 이벤트, 다른 부서, 다른 동아리와 연계 사업 결과를 알리고 자판기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품질관리부서입니다. 품질관리부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발주 및 검수를 주 업무를 하고 재학생들의 제품 선호도 조사, 저영양, 고열량 식품 조사, 유통업자와 자판기 문제 상의 및 제품 가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기획재정부입니다. 기획재정부는 본 동아리의 수익금을 본교 학생들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부서입니다. 재학생 대상으로 한 우산무상 임대사업,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정기적인 점심식사 지원,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탄기부 및 봉사사업, 노후화된 시설물 확충 및 재학생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. 다음은 회계부서입니다.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절별 자판기 판매량 변화, 수익금 이동 경로 검토, 한 달에 한 번 총 회계 차트를 전교생에게 공개하며 매일 매출 관리 및 수익금을 통계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인사부입니다. 인사부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번 및 봉사 시간 관리를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동아리 규율 제정 및 확인, 동아리원 관리 및 처벌, 총회의, 부장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합니다. 이상으로 본 동아리 부서별 연간 특화 사업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본 동아리 대표하여 본 동아리는 재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힘쓰고 진정한 학생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